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광대나물이라고 해요. 광대나물.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써요. 독성은 없고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네요. 지혈작용이 있고 근육이 마비 올때 이것을 끓인 물을 섭취하면 좋다네요. 뼈가 부러질 새 이것을 먹으면 빨리 뼈가 접착이 된다네요. 신경통, 근육통, 타박상 섭취하면 아주 효능이 좋아요. 결핵성 림파선염 효과적. 이것은 향이 좀 진하다 보니까 물에 한 시간쯤 담궈 두었다가 살짝 데쳐서 너물이나 국을 끓여 먹어도 이건 좋아요. 이것이 무슨 풀이냐 하면요, 광대나물이라고 지금 3월 25일인데 꽃이 아주 많이 피었어요. 이건 광대나물. 그러면 더 줌을 당겨서 더 한번 보여줍니다. 이건 지금 광대나물. 그러면 광대나무는 여기까지만 촬영합니다.